차에서 발랐지. 응, 그 차에, 거기 내리자마자 오빠가 내가 줬잖아. 오빠 선물로 바르라고. 내 생각에는 이제 양자역 가가 알아줘. 아, 이게 양자역과 관련이 있어. 그러면은 양자역에서는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게 있거든. 근데 이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게 뭐야? 이제 내가 자기한테 준 경우가 있고, 그리고 내가 어디 넣어놓은 경우가 있는 거야. 이 두 가지 상태가 중첩이 돼 있어. 자,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? 내가 찾지. 내가 찾으면은 내가 어디다 둔 거야. 근데 내가 못 찾고 자기가 어디서 발견했다. 그럼 이제 내가 자기한테 준 경우가 돼. 무슨 되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. 무슨 양자역 가는 왜 나오고. 그냥 자기가 잘못했어.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라니까. 진짜 심지어 난 내가 사놓고 한 번 바르지도 못했어. 난 정말. 그래? 나는 한 번 발랐어. 그 오빠 바르고 내가 오빠 먼저 바르라고. 나는 아침에 화장하면서 그래도 선크림을 기본적으로 한 번 발랐으니까 오빠 바르라고 오빠 먼저 줬는데. 그치? 그리고서는 오빠가 어때 났다니까. 아니다, 에코랜드에서 바르지 않았어. 에코랜드에서는 없어가지고 지민이 거 발랐는데, 그 전에